네, 안녕하세요. 시흥시청 정책상담 김현정입니다. 저 시흥시에 할 말이 있어요. 네. 근데 제가 이거를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돈 다 써버려가지고 교통카드를 충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네. 제가 들어보니까 시흥시에서 뭐 교통비 같은 거 지원해주는 게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약간 찾아봤거든요. 네, 그러셨구나. 사실 우리 시흥시청에서 마련된 정책이 있기는 한데 그럼 앞으로 학생분께서 교통비를 다른 데 쓰지 않고 아껴 쓰겠다고 언니랑 약속을 해주실 수 있나요? 네, 그럼 저 다시 안 그럴게요.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저 다시 안 그럴게요, 진짜로. 네, 알겠어요. 그러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시흥시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.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금 신청하시면 버스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 시흥 기본 교통비 사업 고문데요? 수도권 내에서 버스 이용 시 일정 기준에 따라 기본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. 시흥은 물론 서울, 경기도, 인천 내 버스도 지원이 가능하니까요.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. 그러면 나 그거 신청하면 버스 무제한으로 탈 수 있어요? 신청은 현재 시흥시에 거주하는 만 16세에서 만 18세의 시흥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한데요. 수도권 내 대중교통 버스 요금을 지원받고 하루 2회 월 30회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만 16세? 네. 해당 월에 사용한 교통비는 다음 달에 지정 등록된 본인의 모바일 앱으로 충전해드리고 그 금액은 교통비로 즉시 사용 가능한데요. 사용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은 달라집니다.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야 어플리케이션에 잘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해보세요. 아, 그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데요? 본인 또는 부모님 등 법정 대리인 중 한 명은 앱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. 교통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뒤에 충전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. 물론 교통카드는 플라스틱 교통카드와 모바일 교통카드 중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. iOS 모바일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카드 스티커를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 잊지 말고 꼭 신청해주세요! 네. 저기요, 저는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.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.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. 저는 안 해주는 거예요. 시흥시가 나를 버린 거냐고요. 아닙니다. 안 버렸습니다. 우린 함께 갑니다. 지난 설문조사 결과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연령을 확대하면 좋겠다는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. 2022년에는 만 13세에서 15세까지 우리가 추가 확대할 계획이 있으니까 꼭 지원 받으실 수 있으세요. 네, 저희가 노력할 겁니다. 시흥시는 모두 함께 갑니다. 시흥시는 다 계획이 있었군요. 잠깐만, 그러면은 일단은 달력에 내가 저장을 해놓을게요. 제가 핸드폰이, 가만히 있어보자. 내가 핸드폰이, 어머 언니, 내가 들고 있었어요. 내가 16세 되자마자 다시 연락드릴 거니까 딱 기다리고 계세요, 언니. 역시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.